주세요. 그냥 양아치가 됐어요. 바쁘면 옆집 살아도 못다. 저희 고향 사람으로서 아, 내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이었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수담, 수담. 수담, 수담. 같이 가! 제 친구 오늘 차 얻어 타고 노량진 수산시장 한번 가볼 겁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일국이라고 합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그 카메라 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계속 카메라 쪽을 보는데 나는 옆에서 보는데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관정병입니다, 관정. 관정병. 게를 좀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게값이 비싸가지고 죽은 게로 먹을 예정입니다. 사실 북한에 있을 때 게가 별로 안 비쌌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사 먹으려니까 러시아산에 되게 비싸지. 대게랑 킹크랩. 아, 킹크랩 같은 건 못 먹어봤어, 거기서. 보이시죠? 얼굴이 되게 우락부락해요. 여기 북한에서는 잘 못 키우는 얼굴인데 한국에 오니까 이 친구나 저처럼 얼굴이 떡반인 친구들은 되게 못났다고. 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100년 후에는 다시 우리 같은 얼굴이 주목받게 될까? 아. 아직까지도 북한은 머리 작은 애들 엄청 놀려주잖아. 옛날로 말한 그 장수상은 좀 이렇게 얼굴이 크고 벌경이 싫어하고. 그래서 이게 요리요리하고 아. 머리 작은 애들은 멸치대가리라고 해서 놀려주지. 그 멸치대가리는 좀 심하고 어찌됐건 좀 매가리가 없다. 남자는 아직까지 힘, 뭐 그런 느낌이 강하고. 내가 주목하는 건 얼굴이 아니야. 요 되게 가정적이고 아기자기한 요 분위기 좀 보여주려고 요거. 아주 소품도 요거 쓸 거야. 요거. 하나만요, 뭐, 까든지, 칭찬을 하든지. 신용만 2,000원, 신용만 3,000원. 신용만 100ml. 제가 인증을 좀 하려고. 어, 케이라. 야, 아! 아! 지금? 아. 자, 개 욕심이 생겼다, 점점. 아! 개가 막 물어요. 사람을 물어요.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머, 이렇게 딱 하루 보이네? 언니 너무 멋있어요. 저희 고향 사람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도전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언니. 뭐라고 했어? 언니 흉 봤어. 뭐라고 했어? 다시 좋아하네. 안녕하세요. 다주호입니다. 언니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자신감이 있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완전 처음 둘이 만나가지고 먹는 거잖아, 하나한테. 단둘이서 그냥 나와가지고. 근데 하나한테 재밌었어, 그치? 그때는 나 빨리 가서 내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맞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었어. 걱정 없이 나 진짜 자유를 주어졌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치? 근데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 모르겠는 거야. 그런 거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알긴 하는데 어떤 옆에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아이고 네. 아, 네. 아, 오늘 주말은 개 파티면 충분할 것 같다. 개를 이렇게 모셔왔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가격이 비싸니까 자동으로 존칭어가 나가네. 힘 좀 써. 개다리에서 그렇게 못 들으면 어떡해. 친구 덕에 입학이라고 오늘 손님 덕에 입학인가? 손님이든 친구든 그저 우미는 같지. 응, 우미는 같아요. 원래 그거 있지. 어, 먹는 거 있지. 좀 맛있게 먹는 거 두 숟가락 정도를 더 찍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응. 정순 기자 입장에서. 개먹자 전쟁이야. 일국이는 딱 끼워서 딱 정갈하게 하는데 우리 자녀기는 정말 지저분하게 합니다. 6년 차? 1년 차? 아 여기도 갑자기 왜 나는 이거 손맛이 더 좋거든. 잘 먹어. 안
아, 내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이었어? 오늘 컨셉 귀여운 걸로 가긴 했어. 아우, 야, 오늘 야. 너 얘 진짜 혼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짜증났었는데. 아, 기분 좋아요. 아, 나 또 걔로 또 도의로 시킨다는 말은 처음 들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요. 되게 웃겨요. 좀 잘생겼어요. 당연한 걸 꼬집어 얘기해야 돼요. 잘생겼던 건 취소할게요. 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바다소리 강동대에서 살고 있는 탈북 파이터 정정혁이라고 합니다. 정정혁 선수는 저에 대한 첫 이미지가 어땠어요? 같이 밥 많이 먹게 생겼다. 네, 저희도 지금 북한 없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시라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먹는 일이어서 네, 오늘 내 친소 영상에 정정혁 선수와 함께 북한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이게 바로 농마국수예요. 얘는 옥수수 국수. 이게 인조고기 반찬 아니고 밥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자기 것만 가져왔어? 사이즈 몰라. 완전 치사. 우리는 라이벌. 지금은 안 다치는 거 아니야? 오늘 두 게임 할 건데 첫 게임은 볼링값, 두 번째 판은 저녁 사기.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 노량진 가서 대게 먹을 거예요. 한때 볼링에 빠져가지고 둘이 맨날 볼링만 쳤거든요. 근데 엎치락뒤치락 하면 저 점수차가 거의 없어요. 우와, 이겨야 돼요 무조건. 마지막 아, 아쉽습니다. 108입니다, 108.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아, 예, 됐어, 빨리 가. 아, 아, 예, 하이파이브 해줘. 오, 내가 이겼잖아. 이번에는 제가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대충 해야겠다. 장난해. 아, 2점 차이로 졌어요. 아, 기분 나빠. 아, 긴장감 없다. 장난해? 또 충분해. 오케이. 제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친구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 씨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김강희라고 합니다. 첫인상 어땠어요? 축구장에서 만났었는데 상대팀으로 나왔던 게 하늘 씨였어요. 머리도 노랗게 염색하고 머리도 좀 기르고 뭐 머리띠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냥 양아치가 됐어요. 날라기 좋다. 네.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저를 처음 봤을 때 네. 마음에 안 들었다. 네. 그랬는데 네. 지금은 어때요? 축구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그 일단 한 골을 넣고 뭐 머리를 뭐 살랑살랑 더 흔들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뭐 서로 맞춰가는 지금 입장이니까 굉장히 저는 지금 너무 좋죠. 왜냐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 팀이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좋죠. 이렇게 저를 또 띄워주고 축구를 계속 같이 하고 그리고 끝나면 또 형이 또 강희야 오늘 뭐 술 한잔 하자 뭐 밥 먹자 이러고 항상 집에 데려가가지고 저랑 뭐 술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축구가 가장 컸죠 저희한테는. 축구를 안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뭐 친형처럼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축구 끝나고 제가 그 기분을 느껴봐가지고 아는데 네. 운동 끝나고 나서 딱 혼자 이렇게 집에 오면 불이 꺼진 집에 들어가기가 진짜 싫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막 같이 친구들이랑 놀다가 딱 끝나고 나서 혼자 들어가면 되게 적적해지고 맞아요. 외로움을 몇 배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요도 많이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렇게 밥 먹자고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저희는 축구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인이의 친구 박은희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원산이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던 것 같아요. 인정해. 나도 얘 좋아. 오,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가 동아리에서 봤잖아. 나 되게 괜찮다 할 때 괜찮죠 해서 금방 학교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금방 나오게 되면 금방 티가 있어. 북한에서 살다가 온 그런 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원에서 봤어. 네가 내 직기스였나? 응. 북한에서 왔어요. 언니가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 아, 내가 물어봤어?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진짜? 응. 언니 시험도 되게 따라들어가고. 응. 그때도 물론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응.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응. 호주를 언니랑 갔다 온 여행을. 잠깐만 잠깐만. 그때 기억은 진짜 못 잊을 거. 지금도 진짜 생생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완전 무기력하게 지냈던 때가 있어가지고 많이 주눅 들어있었고 언니가 말했듯이 자존감도 엄청 낮았었고 그러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요만했는데 언니를 만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한 거야. 야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이러잖아. 근데 언니한테서 받는 에너지 긍정 에너지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그냥 옆에만 있어도 뭔가 힘이 되는 사람? 진짜? 진짜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 친구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그 친구는 남한 친구야? 혹은 북한에서 온 친구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그 친구와 내가 만났을 때 얼마나 케미가 좋고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잘 맞고 얼마나 내가 이 사람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갈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은희 언니가 북한 출신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면은 저는 제 친구로 이제 계속 인연을 이어갔을 거고. 북한이 더 더운 것 같아.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 저는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여기 하니까 선풍기 있고 한데 그래도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보내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았지? 옷 벗고 살았잖아. 아, 나약해졌구나. 아, 나 무더운 여름인데 물놀이 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